가지고 어, 3등하고 4등하고 예, 나 3등했고 여기 4등했고. 어. 아 그러면은 상금은 예. 상금 별로 없어요. 5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받으셨대요. 하크 골프. 부부가 같이 하기도 되게 좋네요. 오. 저 집 근처에 어디 있나 찾아봐야겠네요, 저거.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췌장암 수술 이후 식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소고기 같은 돼지고기는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별로. 하여튼 집에서 해먹는 거는 오리를 주로 많이 해먹어요. 이건 엄나무. 과거 간이 센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다면 이젠 담백한 맛을 선호한다는데, 게다가 췌장암으로 인해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도 절제했기 때문에 식탁은 소화하기 쉬운 재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오리가 아무리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도 기름이 좀 많이 뜨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양파나 파가 같이 들어가면 그 기름 같은 거 뜨는 기름들을 많이 빨아먹어요.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아내도 많은 요리 연구를 했다. 노력 끝에 찾아낸 녹두를 활용한 밥상을 종종 선보인다고. 녹두는 섭취 후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적고요. 또 다양한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다른 콩들에 비해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요리 방식도 소화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다. 야, 전복 많이 했던 무슨 전복이 이렇게 많아? 한 10마리 되나 봐. 7마리, 7마리. 이번엔 하루 한 끼 반찬으로 꼭 등장한다는 식재료를 보여주겠다는 아내. 한번 딸때. 저거 뭐예요? 손질해 삶은 후 얼려두고 먹고 있다는 이것. 지리산에서 우리 사돈네가 이걸 직접 재배해가지고 봄에 한 번씩 이거를 해가지고 한 30개는 보내줘요. 이렇게 딱딱. 그러니까 1년 내 먹는 거야, 이걸 가지고. 죽순이구나. 평소 죽순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긴다는데. 아, 혈당이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죽순은 칼륨과 비타민 B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원기 향상에 도움이 된다. 무슨 맛이냐 했나? 난 잘 표현을 못하겠다. 대나무가?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정말 건강한 맛. 은은한 죽순의 향에 고소한 들깨가 합쳐져 더욱 풍부해지는 맛의 향연. 어, 들깨가루에다가 들깨 죽순탕. 맛있겠다. 죽순 들깨탕 대령이요. 저희 엄마 뭐든 잘하세요.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인 마누라들이 음식은 워낙 접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엄마 요리를 잘해. 이렇게 쳐다보고 한 건데 요리를 잘해. 남들이 맛있다 그래요. 온나무 등 각종 약재와 전복까지 합쳐져 보양식으로 최고인 것은 물론 소화하기 쉽게 죽처럼 푹 끓여진 녹두밥까지 더해진 아내표 오리백숙. 여기에 사돈의 정성이 더해진 죽순 반찬. 어, 죽순 요리만 해도 여러 가지네요. 부드럽게 구워진 오리 고기까지. 어떻게 나 군침 돌아. 종도 시내 최장 건강 밥상 완성.